자, 다시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10km 오토바이가 있어요. 힘들어. 와, 날씨 대박이다 진짜. 지금 부산 바람이네, 바람. 다리를 이렇게 조졌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안녕하세요. 하이. 아스톤입니다. 네. 부산에 벤츠런 뛰러 왔어요. 벤츠 기부인 레이스. 오늘 10km 코스 뛰러 왔는데, 아, 오늘 코스가 광안대교 뛴다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뛰기도 딱 좋고 부산 앞바다의 이 멋진 풍경을 제대로 한번 담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재밌게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뛰기 전에 조깅으로 좀 몸을 좀 풀어주고 있어요. 그 동아 마라톤 코스 뛰고 부상 때문에 지금 한 2주 만에 뛰는 거거든요. 아, 조깅하면서 좀 몸을 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쉐인 스프린트가 아직 통증이 꽤 많이 남아있네요. 한 2주 쉬어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직은 좀 더 쉬어야 하나 봅니다. 확실히 브랜드 마라톤답게 연령층들이 진짜 젊어요. 팀 언더아머로 오신 멤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팀 언더아머. 자, 계속 계시고요. 또 VIP 분들. 예. 준비됐어. 예. Thomas, are you ready? I'm ready. 준비됐습니다. 제 소리 질러. 자, 여러분 손머리 위로 SS 벤츠와 함께하는 제 10회 Give and Race. 네. 자, 다시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앞에 선두가 좀 보이고. 아, 열심히 뛰시는군요. 아, 페이스 빨라요. 안녕하세요. 후반에 네, 어필이 나올 것 같아요. 차도가 폐쇄된 광안대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광안대교 뜨려고 했는데 광안대교가 인도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주로에서 페이스는 걔가 흔치 않습니다. 지금 페이스 3분 30 정도 되네요. 앞으로 올라갈게요. 잉? 어쩌다 보니까 10km 오토바이가 있어. 언제까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나 가볼게요. 오토바이 타려고 했어요. 와, 진짜 날씨 미쳤네. 대박인데? 와, 개쩐다 개쩐. 지금 페이스 3분 40초. 어, 힘들어. 역시 운동 안 했더니 숨차네. 만나 팀이 오네. 안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선수분들 40초 앞으로 렛츠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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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Let's go! 역시 언더아머가 배를 씹어 먹는군요. 제가 이제 한 3km 뛰었는데 생각보다 통증이 너무 심하네요. 좀 속도 좀 낮춰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정말 좋네요. 제가 또 언제 이렇게 광안대교 이 항복선을 뛰어볼 날이 있겠습니까? 와, 날씨가 미쳤어. 근데 좀 덥다. 많이 덥네. 다리를 절뚝입니다. 속상하네요. 뭔가 좀 마음이 코코 되고 싶은데
턱을 낼 수 없어요.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우리 카메라도 찍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더울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네. FX9 괜찮나요? 너무 좋죠? 좋다고요? 네. 와, 멋있네요. 대현이 형 괜찮아요? 괜찮아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날씨 너무 좋죠. 벌러나시는군요, 벌러. 파이팅! 와, 바시거리가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대교. 와, 미쳤다. 멋있긴 한데 햇볕이 너무 세. 아, 너무 더워. 큰일 났네 이거. 자, 강한대교로 거의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강한대교. 네, 이제 딱 5km 달렸는데 5km 19분 24초. 자, 다리에서 뛰지 말라는 신호가 와요. 하면서 사람들 응원 많이 해주겠습니다. 좋아요. Let's go. 자, 선두 그룹이 반항을 하고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It feels good, man. It feels good, right? 파이팅 파이팅. Yo, yo. I'm in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Paper stacks, yeah, got a little bundles. 파이팅 파이팅. 뛰는 자 뜨거워지네요. 근데 천천히 뛰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이죠. 파이팅! 공간 뒤에서 뜨는 것 좋네요. 아, 화이팅이다, 화이팅! 나도 나. 다리를 이렇게 조졌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아, 진짜 한 달을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상반기 시즌 다 날라가겠다, 진짜. 와, 생각보다 상태 심각하구나. 더 나은 줄 알았는데. 아, 나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니었어. 역시, 시즌 스프린트는 쉽지 않습니다. 그, 종아리에 보면, 앞에 정강 입가에 붙어 있는 후경 골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게 보통의 주법의 문제인데, 이게 왜 겪냐면, 그쪽에 지금 이제 카보나가 많이 발달하면서, 그 카보나의 아몬드 쿠션감이 전방 척지를 하게끔 유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아리 근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충격을 앞쪽을 쓰게 되니까, 그 후경 골근에 데미지가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마사지도 많이 하고, 아예 심도 하고 잘 풀어줘야 되는데, 결국에 이것도 피로 골절이거든요. 스트레스성 데미지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신경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쪽은 회복이 잘 안 돼요. 혈관이 별로 없어요. 한번 다치면 되게 오랫동안 쉬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오른쪽 다리를 그렇게 다쳐갖고 그때 코로나 시기 때 한 2년 동안 안 뛰면서 회복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좀 강화가 됐어요,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왼쪽으로 다시 오네요. 결국엔 저도 주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법을 바꾼다고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데미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부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법을 우리에서 바꾸진 않고 그냥 가다가 있는 고질병이고 회복을 하면서 뛰어야 돼. 결국에는 이 왼쪽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화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믿고 갑니다. 어쨌든 전 달리기를 계속 끝까지 할 거니까요. 달리는 게 좋습니다. 계속 뛰어야 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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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지금 7.7km 정도 뛰었네. 7.7km. 평균 페이스 한 4분 8초? 앞에 좀 당기는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지금 거의 뭐 4분 후반대로 뛰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급수 타이밍. 야, 마라톤보다 급수가 기네. 좋아요. 페이스는 느려도 급수는 또 프로처럼 먹어야 돼. 매일 뛰는 거니까. 마지막에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올인을 합니다. 역시 펄런하기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부산에서 또 광안대교로 뛰게 되는 코스의 대회가 열린다면 꼭 참가해보세요. 아, 계속 절뛰면서 뛰었더니 이제 오른쪽 무릎이 아프네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빨리 뛰어야겠습니다. 마저 1.5km 그냥 빠르게 뛰고 피시할게요. 아, 맞아요. 광안리. 광안리 해수욕장에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이제 피시가 한 700m 남았어요. 해수욕장입니다.
가자 고. 가자 가자 라스트. 기록은 41분 정도 뛴 것 같아요. 그래도 운전은 쳐야지 생각하고 한 38분에 들어오려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부상이 심각하네요. 이렇게 겨우겨우 완전했습니다. 그래도 광안대교 정말 이쁘네요. 코스 너무 재밌게 잘 지켰습니다. 날씨도 뭐 덥긴 했지만 너무 좋았고 사람들한테도 정말 응원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고 인사해주셔서 더 힘내서 뛴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뛰었습니다. 부산 좋은 기억으로 잘 간직하고 갑니다. 다음번에 또 뛰러 올 일 있으면 그래도 더 재밌게 한번 뛰러 와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This is a shakedown.